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정당의 허용된 홍보 방식을 악용한 낯뜨거운 치적 알리기입니다. 익산 백제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임박했습니다. 우리나라 12번째 세계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급육을 고급 소고기로 만들어 먹는 방법, 그 숙성의 비밀을 농촌진흥청이 찾아냈습니다. 방법 안내합니다. 누군가의 뒤를 캘 수 있다는 스파이 앱,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중국 지린성 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차려진 지방행정연수원은 밤사이에도 사고 수습을 벌였습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 지안의 한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된 사망자의 가족 등 90여 명이 중국 현지로 출국했거나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상자와 현지 수습 인원을 제외한 105명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겠고, 연수원 측은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교육에 심리치료 등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했다라는 홍보 현수막, 요즘 눈에 많이 띕니다. 다른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만은 법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라는 취지일 텐데, 현실은 의원들의 치적 알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이 지역구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3D 융복합센터의 전주 유치를 성공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삼천에는 징검다리 민원을 해결했다는 현수막이, 다른 곳에는 마을 공원의 보수 예산을 확보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했다는 홍보 일색입니다. 보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규격 있는 데서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나붙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만은 예외입니다. 선거기간이 아닐 때에는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정책 홍보를 할 수 있고, 이 홍보 방법으로 현수막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홍보하는 거리가 먼 개별 국회의원들의 치적 알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을 뭐 했습니다. 예산을 따왔습니다 하고 주민한테 알려주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죠.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매수 제한이나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어 의원들이 지역구에 마음껏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지역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8일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일에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지정된 다른 지역 연구개발특구에서 특구 지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 지정을 유보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연구개발특구 일부 면적을 조정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에 걸쳐 18제곱킬로미터 규모이며, 전라북도는 특구 지정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지정 여부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우 고기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숙성에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농촌진흥청이 체계적인 숙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협 축산물 판매장. 100g에 6,000원을 호가하는 구이용 소고기 옆에 3,000원도 되지 않는 값싼 소고기가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등심 같은 고지방 부위가 아닌 다리나 목살 같은 저지방 부위라 가격이 저렴하지만 보름 이상 숙성해서 맛과 부드러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숙성 기술을 잘 팔리지 않는, 구워먹지 않는 설도 부위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가격은 낮지만 맛은 뭐 등심 못지않게
4인 기준 10만 원이 넘는 보통 음식점과 달리 6만 원 정도면 맛볼 수 있다 보니 멀리 경기도에서 손님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고기 먹을 수 있어서 다행히 고맙다 생각하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숙성 예측 프로그램은 한우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얼마나 숙성을 해야 부드러워지는지 정확히 알려줘 축산물 유통에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숙성은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식육의 역사가 긴 미주와 유럽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영상 4도 이하에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존만 하면 질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풍미를 높여주는 각종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When it's fresh, it's still tight. So the longer you age, the more mature the beef becomes and the more relaxed. 농촌진흥청은 숙성을 통해 가격 차이도 해소하고 마블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병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고추와 과수에 대한 병해충 발생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고추의 역병과 탄저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같은 과수 돌발 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리고 농가의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또 벼와 원예작물, 과수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도 예보를 내리고 적극적인 예찰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몰래 쫓거나 통화를 엿듣고 싶은 심리, 한 번쯤은 가져볼 법한데요. 실제 스마트폰 앱만 깔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죠. 최근 법원이 스파이 앱 구매자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면 상대방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과 파일까지 모조리 볼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앱. 이 스파이 앱을 통해 누군가의 뒤를 쫓거나 훔쳐보는데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좀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약간 그런 정보를 좀 알려준다는 그런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하지만 무심결에 스파이 앱을 타인에게 깔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위치와 통신 내용 등에 대한 수집 행위가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상대방 몰래 스파이 앱을 깔았다 적발된 구매자들은 전과가 없었음에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안일하게 보는 세태를 우려하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 엄격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고 향후에도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우리 생활에 깊게 파고드는 스파이 앱 범죄, 안일한 행동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 공약 사업인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의 사업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한 필리핀 이주 여성 마베티나 씨 등 125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을 선발해 고향 방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으로 방학 기간인 이달부터 방문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소녀상 건립을 위해 시민 6,059명이 성금 1억 1,683만 원을 기부해 애초 목표한 5천만 원을 두 배 이상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되는 평화의 소녀상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8월 13일에 제막될 예정입니다. 전주 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조사 중인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서 말발굽 편자가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편자가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나왔으며 진이 박힌 상태로 말뼈와 함께 나와 당시의 장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려 태왕릉과 몽촌토성, 발해 유적 등에서 말뼈가 없는 편자만 발견됐습니다. 아름다운 도심 경관과 구도심 관광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판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익산 KTX 역사 주변과 진안군청 주변, 고창읍성 주변 등 5개 지역의 간판 개선 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도내 20개 지구에 56억 원을 투입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노후 간판과 건물 벽면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항공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해도 소음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가 이전하는 도도동과 반경 3km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헬기 운항 시 예측되는 소음 수치는 주거와 축사시설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전북도는 삼낙농정, 토탈관광,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는 1, 2, 3 정책으로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을 만들겠다는 다소 거대한 목표로 전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세계 태권도 대회 개최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과거 전북도는 용담댐,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형 SOC와 연관되는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탄소산업 같은 미래산업에 치중하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소득 향상, 즉 고용 창출 효과는 적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내 청년들의 탈 전북 현상이 과속화되고 상주 인구 수도 18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완주의 로컬 푸드와 와일드 푸드 축제, 장수유,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같이 지역민의 소득을 증가하는 시책도 많아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해야 전라북도가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은 소득이 향상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인사홀대에 이어 현안 사업까지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충북, 제주와 강원도보다도 잘못 사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나온 1년의 노력보다 더 많은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잘 사는 고장, 희망이 보이는 전라북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 지역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늘면서 건립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2017년까지 100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촌 임대주택 사업 공모에서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 사업이 선정돼 2017년까지 1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임대주택은 24평형으로 장계 농공단지 입주사원과 장계 지역 주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에 큰 기대가 됩니다. 임실군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전국 군단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실군은 안전띠 착용률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부문에서 1위 등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교통문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 재능 나눔 캠프가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40명의 봉사 단원들은
두원 마을에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과 함께 백운 초등학교의 벽화 그리기 그리고 이미용과 물리치료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곤충 사육 농가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곤충 생산단지 조성과 식용, 사료용 곤충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주 금암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7일 재개관합니다. 전주시는 금암도서관의 아동자료실을 기존 전자정보실과 통합하고 아동실과 수유실 등을 새로 마련하는 등 내부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금암도서관은 전주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 전주 시립도서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1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산 조촌동 제2정수장의 매각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세 차례 입찰과 수의계약 전환에도 매각이 무산된 조촌동 제2정수장에 대해 최근 재감정을 통해 190억 원의 가격으로 결정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했지만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주에 재공고를 추진한 뒤 다시 유찰될 경우 정수장 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건설 등 SOC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등 77개의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SOC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 반영을 대폭 축소해 전년도 국가 예산인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는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이수자 전시 내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 음악 드라마가 오늘부터 사흘간 소극장 판 무대에 오릅니다.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오늘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 무료로 마련됩니다. 코믹 스릴러 연극인 더 캣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서학동 사진관은 내일부터 30일까지 신진 작가들의 전시회를 잇따라 선보입니다.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 민예총은 오늘 문화공간 여원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문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까지 아중 분수공원에서 운영됩니다. 순창군은 오늘 향가 오토캠핑장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24일까지 제3기 글로벌셀러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후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7도 등 27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